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드디어 GBLS1911이 출시를 했네요. 아 근데 왜 하필 1911 A1이야? 이 총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사랑받는 총이라서 일단 만들면 기본 판매량은 확보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GBLS1911은 굉장히 모험적인 제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우선 기존 에어소프트 건과의 차별점이 트레이닝 웨폰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란 거지. 글쎄, 박스의 트레이닝 웨폰이랑 1911 A1이랑은 별로 매치는 안 되는데. 이게 각 부품들의 조작감이 기존 에어소프트 건들의 헐렁하고 가볍고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야. 하긴 진짜 트리거 리셋 소리도 그렇고 각 부품을 조작할 때 나는 소리는 아 이게 직접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전체가 풀스틸 CNC 제품이라는 거야. 진짜 이 금액에 이 정도 품질로 출시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S45C 스틸 소재를 가공을 한 다음 열처리를 한 제품인데 야 이게 직접 만져보면 그 단단하고 묵직함이 상당하더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노카츠 콜트랑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형이 보기엔 어때요? 이노카츠 콜트는 정밀 주조로 1차 제작한 후에 후가공을 한 제품인데 슬라이드와 프레임의 일부분에 주조 표면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GBLS 제품은 전체가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GBLS 측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포기하고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 하긴 이번 예약 구매는 출시가 두 번 연장되면서 추가 탄창과 평생 워런티까지 제공을 해줬잖아요. 세 번째 특징은 제품의 작동과 조작감이 기대 이상이란 점이야. 일단 기존 1911 커스텀들은 작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서 컬렉션 성격이 좀 강하긴 했는데 GBLS 제품은 가스압에 따른 블로우백의 반동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경쾌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제품을 먼저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블로우백 반동이 기대에 못 미쳐서 살짝 아쉬웠는데 출시된 제품은 개선이 되어서인지 굉장히 블로우백이 경쾌하더라고. 이 COT급의 410 냉매를 사용해보니까 GHK 글록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블로우백 또 강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 제조사는 그린가스만 보장한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탄창이 냉각에 버틸 수 있는 폴리머 재질로 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클 거야. 따뜻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탄창에 고압가스가 들어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 그러면 CO2 탄창은 나중에 따로 나오려나? CO2 탄창이 나오려면 프레임도 거기에 맞춰서 가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출시된 제품도 있고 해서 사실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소비자의 니즈가 많다면 뭐 나오지 못하리란 법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양한 바리에이션 모델들의 출시 가능성이지. 콜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바리에이션이 많은 모델도 흔치 않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기대가 돼요. 커스텀이나 현대적인 싱글스택 제품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베이스로 한 2011 계열이 정말 기대가 돼요. 저도 2011이 제일 기대가 돼요. 모델도 굉장히 많고 매치용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블루백 반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출시된 제품은 최적의 세팅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싱글스택의 태생적 한계는 극복하기가 어려워. 가스 소모량을 확인해봤더니 다른 제조사 대비 한 3배가량 높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조사에서 7발만 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가스 분출량을 높여서 블루백 반동을 높이기에는 이렇게 얇은 탄창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 탄창 자체에 가스가 기화할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2011처럼 더블스택 탄창이라면 이게 또 예의가 달라지지. 일단 이 제품이 많이 팔려야 다른 모델도 나오는 거니까 이 제품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뭐야, 오랜만에 싹 분해했네? 아, 이게 기존 에어소프트건하고 구조도 다르기도 하고 또 혹시나 호환되는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분해를 해봤어. 호환되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탄창 밸브 빼고는 완전히 독자 구조라서 호환되는 부품이 없더라고. 오, 완전 독자면 진짜 다 새로 만들었나 보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챔버의 형태, 그리고 로딩 노즐, 그리고 해머 유닛 쪽인데 이게 챔버는 실총의 링크 타입을 잘 재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기보다 틸트는 많이 안 되더라고. 진짜 살짝이라 이게 틸트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챔버 호폭 조절 방식은
KJW 섀도우 2의 구조를 참조를 한 것 같은데 이 챔버가 좌우 대칭 조립이 아니라 일체형 한 가지 부품이라서 아 요거는 집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집탄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챔버도 일체형에 조립이 되는 작은 부품들도 정밀도가 엄청나네. 로딩 노즐은 메탈이네요. 이 볼로백에 사용되는 가스량이 많다 보니 플라스틱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7075 소재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다고 해. 확실히 이건 고압가스에 터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다만 노즐 자체가 챔버에 비비탄을 물고 갈 때 아무래도 비비탄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해. 내경이 18m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 조립 구조 설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하지만 노즐은 직경이 크다고 무조건 블로백이 강한 건 아니야. 기하된 가스 토출량과 비율이 잘 맞아야 하는 거지. 아, 그래서 2011이 기대된다고 했던 거구나. 해머그룹의 구조는 실총 구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 기존 콜트 에어소프트건에서도 참고를 하면서 또 독자 구조로 믹스를 잘한 것 같아. 신뢰성은 우리가 일단 테스트 사격을 해본 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슬라이드가 후퇴를 할 때 디스커넥터를 눌러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그 형태와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리고 마루이 계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마루이 계열은 해머를 코킹한 다음 다시 디코킹을 하면 하프콕 위치에서 걸리는데 GBLS 제품은 실총처럼 디코킹이 돼. 스틸프레스 외피에 가스탱크는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 하지만 여름철에는 메탈 탄창도 열을 받으면 가스가 새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스를 빼고 보관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안전에 관한 거니까. 탄창 내부에는 격벽이 있는데 마개로 한쪽이 막혀있더라고. 그래서 가스가 5g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마개를 미리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해보니 가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요거는 성능 체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요 설명서를 보면 탄창에 비비탄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비비로더를 한쪽을 막고 넣으면 잘 들어가. 아 그리고 참고로 새 제품일 때 내부에 오일이 꽤 많이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인너 바렐과 챔버에 오일이 꽤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 새 총을 받으면 일단 내부 청소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순정 매거진의 용량과 탱크 용량을 늘린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매거진의 무게는 109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114g으로 가스는 총 5g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공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매거진의 무게는 109g이고요. 가공한 매거진도 114g으로 가스 용량은 총 5g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공간이 늘어났는데도 가스 압력 때문인지 더 이상 충전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집탄도 나쁘지 않던데요? 이게 인너 바렐은 람다 정밀 바렐이 기본 들어있다고 해. 앞서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유격이 좋고 특히 챔버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고정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집탄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 꽤 많이 썼는데도 총 내부에는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네요. 일단 분해된 모습을 보면 프레임 레일 쪽에 피막이 살짝 벗겨진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제품 열처리 뿐만이 아니라 제품 작동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슬라이드 스톱도 보기에는 금방 뭉개질 것 같아.
같은데 생각보다 멀쩡하네요. 열처리된 소재 덕분이기도 하지만 슬라이드 스톱 자체가 홈에 맞물리는 유격이 굉장히 적고 정확한 각도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품을 사용해볼수록 기존의 에어소프트건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트리거도 짧은데다가 트리거 압력이 4kg나 돼서 이게 무슨 적응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더라고요. 이 GBLS에서는 실총 방아쇠 느낌을 충분히 재현을 했다고 하던데 물론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GHK 글록처럼 압력만 높은 게 아니라 실총의 격발 느낌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인 것 같아. 맞아, 이게 게임에서 쓰라면 못 쓸 건 없는데 그것보단 실총의 조작감을 최대한 느껴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땐 방아쇠 압력을 형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머 그룹은 실총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총도 2011 계열 오픈건들은 한 0.4kg 정도로 맞추거든. 이 제품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봤어. 한 2kg 정도로 맞춰봤어. 처음보단 괜찮은데 1911A1이 트리거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볍게 안 되나? 야, 요거는 1.6kg까지 줄였는데 부품 가공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아. 이 정도면 매치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조금 더 뒤로 재쳐지면서 시어가 풀리는데 요거 설계 미스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압력을 더 줄이려면 이제 시어랑 해머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요건 부품 구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 네, 오늘은 국내 첫 에어소프트 GBB 피스톨인 GBLS사의 1911A1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기존 에어소프트건을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작감을 가진 제품이었는데요. 두 차례 연기가 되면서 예약 구매 고객들에게 추가 탄창과 평생 워런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성능 미지수의 첫 GBB 피스톨을 구매한 예약자분들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많은 제품이었지만 정체성이 확실한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첫 제품의 이 정도 성능이 대단하긴 한 것 같네요. 이 제품의 예약 구매가는 126만 5천원이었는데 23년 1월부터 1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이 저렴하게 잘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あ、장난감 같아.